이제 내 사회생활은 끝났다. 검찰과 언론이 나를 죽였다.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조국. 이제 내 사회생활은 끝났다. 검찰과 언론이 나를 죽였다. 검찰 조사 받다가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. 이유야, 어찌됐건 죽음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겠지요. 검찰의 무시무시함에 언론까지 가세합니다. 이런 세상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. 이종락 화백. 이제 내 사회생활은 끝났다. 검찰과 언론이 나를 죽였다.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